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수강생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온라인으로 3년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던 수강생이 금요일 밤에 학원으로 놀러를 왔었어요. 강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강의 끝나고 수강생들의 질문을 빨리 받고, 그리고 일부 질문을 받지 못하고 남겨놓은 채로 그 예전 수강생과 잠시 선생님 조교도 했었던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와 대화를 막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 좋은 이야기라, 아, 너가 좀 빨리 왔으면, 학원에 선생님 수업할 때 왔으면 들어가서 후배들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좀 직접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잠시 와줬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동안에 교실에 잠깐 강의를 끊고 끝나는 즈음에 교실로 들어와서, 너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아무 이야기나 해줘. 6평을 앞두고 다양한 감정들에 휩싸이고 있는 이 후배들에게 아무 이야기나 좀 해봐. 어떤 이야기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 왜 다 모든 건 세 가지인지 몰라, 그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강생은 어떤 땡땡고 전교 1등까지 고2 때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고3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 내가 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조금 안 해서 성적이 좀 떨어져서 전교 2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라고 하는 농담인데 듣는 후배들이 아무도 웃지 않아서 되게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뭐 오랫동안 선생님과 알고 지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신기한 인연이었거든요. 근데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원래 이 친구는 중3 때 이 이야기를 본인이 후배들한테 교실에서 하더라고요. 중3 때,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선생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감히 건방지게도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선택한 겁니다. 저의 3년간의 수학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수능 해설 강의들을 쭉 들었대요. 그 중에 나는 고등부 수학을 모르는데 수능 해설 강의로 나를 이해시키더라. 문제에 대한 조건의 해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풀이가 납득이 되더라. 그래서 이분께 3년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3년간 너무너무 열심히 개념 에센스를 듣고 선생님 커리큘럼 몇 번을 따랐겠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그 본인이 듣는 인강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때 분당에서 오르세 학원의 현장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참 자주 출연하긴 하는데 땡이라는 여학생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고대 수교과를 가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 시작할 때. 얘는 고3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고3 때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가 인강을 듣는 어느 시점에 인강 속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야. 바로 인강을 현장 강의로 촬영하고 있는 그 교실에 민땡이라는 수강생이 있었고, 그 친구는 고대 수학 교육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딱 눈빛을 보니 서울대 수교과에 충분히 각오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넌 서울대 수교과야. 고대 수교과 아니고 서울대 수교과야. 갈 거야. 내가 보낸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찌어찌해서 1년 동안 내내 가장 앞자리에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결국은 이 민땡이라는 수강생이 서울대 수교과를 바로 한 방에 갔어요. 서울대 직윤을 받으면
서울대 수교과를 써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직윤 티켓을 포기하고 수시 일반으로 서울대 수교과에 합격을 했어. 이 얘기를 선생님이 수학 강의하는 중간에 했대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케이, 나도 서울대 수교과를 가겠다. 이 서울대 수교과라는 목표를 정조준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3년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 바로 합격을 하고 서울대 수교과에 들어가서 이 누나를 찾은 거야. 그랬더니 정말 있었겠죠? 서울대 수교과 안에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누나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해서 둘이 같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온 거예요. 이건 이번이 아니라 조교가 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은 알게 됐어. 이 수강생을. 이름이 윤땡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러니까 민땡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과 후배 데리고 갈게요. 그래? 근데 선생님 수강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둘이 만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왔던 거야. 그래서 인사를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 강의를 본인 스스로 선택을 했고 3년간 들었고 너무너무 정말 찐 수강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하는 얘기가 비슷해. 그래서 야, 너는 어제 만났던 내 친구 같아. 본인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이질감 없이 지금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세뇌시켜 놨나 봐요. 제가 선생님하고 너무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나 봐요. 막 대화를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정말 인강을 들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 그날 선생님한테 가보자 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왔는데 그 윤땡 가방 속에 우리 개념 에센스 필기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오늘 마침 가회를 가는 날이라 이 노트를 가방 속에 갖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이 노트를 선생님한테 직접 보여줄 날이 오다니요 하면서 막 혼자 감격에 막 노트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2, 3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과 조교, 다 조교를 했는데 조교 인연이 되어서 조교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떻게 선생님이 다시 떠올 뭐 카톡을 하다가 어떻게 오게 됐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죠. 어쨌든 이 친구가 이번에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결국 선생님 인강 속에 본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윤땡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말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유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번 캐스트에서 그 자연계열 수능 전과목 만점자의 교훈? 만점자의 이야기? 선생님 수강생 중에 현장에서 3년간 고1, 고2, 고3 계속 고3이 공부하는 수학을 함께 들었던 친구가 수강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라고 캐스트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은 나이에요, 둘이. 그래서 조교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3년 수강생, 현장 3년 수강생 둘이 같이 막 대화를 하고 우리 밥도 먹고 뭐 이랬었는데 그 이 친구가 하는 세 가지 이야기 이제 이게 그 캐스트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장 3년들은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를 받았던 박땡환 그 친구 이야기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캐스트 찍어놨으니까 그것과 이것과 한번 두 개를 보시면 아 이게 정말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서 성취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러니까 지금 6평을 앞뒀잖아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떨리면 선생님이 나갈까 그랬더니 그냥 교실에 있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문 앞에 서서 들었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유평을 앞둔 그 반이 최상위 반이었어요. 되게 전교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한 6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 반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1등급, 대부분이 아니라 1등급의 반이고 1등급으로 구성된 반이고 전교권 학생들이 앉아있는 반이에요. 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반의 시간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것 같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가 하고 싶은 아무 얘기나 해. 그랬더니 역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든 뭐든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모든 게잘 된다. 본인은 그걸 몰랐었는데 고1, 고2, 고3, 3년간 쭉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그냥 막 공부를 할 때랑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듯이 공부 거기서 나오는 성적 외에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는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나는 공부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공부해 성적을 내놔 그게 내 가치야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때랑 고2 때 그렇게 해서 전교 1등까지 찍어봤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아마 그 마인드로 계속했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첫 번째 주제. 공부를 열심히 하든 지금 그러지 못했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선생님도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궁금한 주제거든요. 본인이 고2 때 전교 1등까지 찍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눈물이 막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도 없이 우울증이죠. 본인이 우울증 비슷한 것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을 겪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어른도 선생님 이런 얘기 되게 강의할 때도 자주 했는데 우리 어른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서 1년 반, 2년, 3년 정도를 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닥달을 하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면 우울증이 와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몸살이 걸리듯이 똑같이 정신도, 정신적 몸살인 우울증이 걸리거든.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막 감정의 동요가 막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뭐 이런 것들을 겪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감정, 당연한 정신적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야. 고2 때.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 눈물이 났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할게. 끝나고 카톡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본인 이제 들어와서 보겠죠.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까? 네 가치 이퀄 성적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내가 해서 행복한 것, 내가 해서 신나는 것을 했다라는 거야. 물론 엄마와의 관계는 좀 소원해졌대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왜안 그러던 애가 왜 이러지? 할수 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로 갈수 있다라는 걸그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3 때 수능 해설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선생님을 지목했다는 건이 혜안이 보통 학생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진짜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소재는 뭐냐면 주제는 이거라면 소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가 너무 길면 그 하루 중에 반은 그 반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 하루 중에 조금 공부를 일찍 끝낸 어느 밤 정도는 진짜 자기가 행복한 거. 자기 자신에게 보상이 될수 있는 것 하세요. 죄책감 없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행복하고 행복해야 다시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그 다음날 또그 다음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효율적인 공부고 정말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버텨야 되거든. 지금부터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체력이든 뭐든 버텨주지 못하면 어느새 시간이 훅 흘러서 여름이 돼 있고 막 불안감이 올라가고 영혼을 잠식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내가 행복한 걸 해주는 것.
죄책감 없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해주세요. 본인은 뭘 했다 그랬지? 그 얘기할 때 잠깐 딴 생각을 했나? 얘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을 했다 그랬나? 본인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현장 수강생들 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목요일 밤마다 친구랑 PC방 갔어요. 이런 애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수영을 반드시 했어야지만 돼요. 선생님 저는 핫요가를 했어요. 핫요가. 핫요가가 뭐야? 뭐 그랬더니 촛불을 켜놓고 야, 그게 한 요가냐? 그랬더니, 아, 이제 뜨거움과 함께 했다는데, 본인은. 촛불을 켜놓고 요가를 하다가, 베란다, 뭔가 탄내가 나더래요. 근데 베란다 창문을 보니까 불이 막 이렇게 나더래.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여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머리가 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 반이, 반쪽에 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가하다 촛불에 불이 확 타가지고 막 이렇게 껐다. 뭐 이런 괴짜들이 많아. 내가 행복해야 공부할 거 아니야. 이거 내 공부인데. 행복을 나중으로 미뤄놓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더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랬던 괴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도 배우고 싶은 바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맞아.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망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 아이 같아요. 망상을 많이 한 사람이래요. 어떤 망상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망상을 했대요. 인강을 들을 때에는 나도 반드시 선생님 강의 속에 나간다. 나도 선생님의 인강에 훌륭한 제자로서 회자된다. 선생님 인강 속에 출연한다. 이 망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동생이 고3인데 동생이 미적분 개념 에센스를 듣다가 형! 선생님이 형 얘기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망상했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도 이 누나처럼 서울대 수교과 간다. 정조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멋있어요. 정조준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보다 이 대한민국의 수험생 중에 나보다 서울대 수교과에 어울리는 수험생은 없어라고 생각했고 나의 가치를 서울대 수교과 교수님들이 서울대 수교과가 알아볼 거야 라고 확신했대요. 나는 무조건 서울대 수교과에 합격한다. 본인은 망상이라고 표현하지만 Y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하고 선생님 개념 에센스 뭐 커리큘럼 OT 첫 강의에서 다 이야기하는 그 Y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조금이라도 힘든 순간마다 나 서울대 수교과 학생이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캐스트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죠. 정말 산 증인이에요. 망상을 해라.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선생님 그 현장 수강생들이 워낙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걸 많이 떠드니까 보여주더라고요. 한 수강생이 와서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힘들 때마다 책 어딘가를 펴서 나는 연대 의예과에 합격한다. 나는 연대 의예과 학생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적는 거야. 나는 6평 수학 100점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적으세요. 그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 적으면 돼요. 적으면 이루어져. 반드시 적. 망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PPT가 시작이 이렇게 하얀색 그림인 이유인 건데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 시절에 인강 속에서 이야기를 했었대요. 이 이야기를. 근데 저는 까먹었어요. 아마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뭐 서치도 하고 하다가 했던 이야기겠지. 근데 까먹을 만도 한 게 선생님이 한문을 되게 못하거든요. 선생님 이름 석자도 쓰기가 지금 아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 석자도 쓰기가 힘들어요. 한자를 정말 못해요. 근데 맹자라는 훌륭하신 분이 했던 한자성으로 만들어진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 까먹을 만하지.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와 내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나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거 이 얘기 해줘야겠다. 온라인에도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조교가 약간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조교 누군지 알죠? 캐스트 할 때마다 웃기게 하는 조교. 그 조교가 맹자가 한 말이라서 맹자 입에서 나오는 말풍선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불위야
비불능야라는 거예요. 불이야, 비불능야라는 건데, 이 얘기를 그몇년 전에 했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었지? 그랬더니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불이야가 뭐냐면, 하지 않는 것이지, 비불능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이걸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왜 했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절대 내가 원하는 걸할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일까? 가 아니라, 안한 거야, 그냥. 안한 거. 인간이 다 똑같지, 뭐, 똑같은 종이잖아, 인간. 그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책과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인간은 되고, 또 다른 인간은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라고요. 수능 국어, 수능 수학, 수능 영어. 내가 알기로는 수능 수학은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돼요. 똑바로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안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시점 정도면, 시점이면, 아직 6평을 보진 않았지만, 6평 지나면 이제 이 감정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6평 끝나면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행여나 6평 성적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 하더라도, 안한 거지, 못한 게 아니야.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이 얘기를 했던 게, 누구든 별로야, 지금 상태가. 막 쭈그러져 있어, 지금. 저는 뭐, 못하는 애예요. 아니야, 못하는 애가 아니야. 넌안한 거야. 누구든지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만 해. 그럼 같이 하면 돼. 하게 해줄게. 못한 게 아니야. 안 했을 뿐이야. 이게 선생님의 주제였거든요.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야, 좀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무 보니까 성적이 잘안 나와. 아, 그래도 이거는 실무니까. 6평은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6평이 마음대로 잘안 돼. 아, 그럼 나는 안, 난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 내 능력은 거기까지는 아닌 건가? 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든지 하면 돼요. 그만큼 안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 윤땡 선생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 이걸 어떻게 자기가 이건 선생님 조금 부정적으로,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쁘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인간은 끝없이 실패를 하는 거잖아. 끝없이 실패를 하는 경험을 쌓는 거가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뻔한 얘기지만 누구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일이 안 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난 못하는 게 아니야. 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과하게 사랑하는 거다. 너 너무 이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뭔가가 잘안 돼. 꼬였어. 못한 거 아니야. 안한 거야. 이게 본인은 선생님이 해준 이 얘기를 약간 자기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게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망하지 않는 거잖아. 뭐가 좀 꼬이고 안 돼도 안한 거야. 하면 돼.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 끝까지 믿어야지. 그죠? 그거에 그래야 가지. 나는 안 되나 봐. 그만할 순 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놓을 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뭐가 잘안 돼.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한 거지. 못한 건 아니야. 내가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못할 사람은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싸움, 이 게임에서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안한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팟캐스트에서 6평 대비 4주 전략, 7주 전략, 5주 전략 막 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됐든, 그 중에 일부라도, 또는 그 전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지나간 허비한 시간이 후회스러워서 지금 다가올 시간까지 같이 죽이지 말고 이미 나는 6평은 안될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멍청한 거잖아 어제를 죽였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같이 죽여버리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죠? 하세요 지금 해 그래서 그때도 그랬대요 못한 게 아니야 안한 거야 그러니까 해 이랬대요 그래서 하세요 될 거예요 하면 누구나 된다 믿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불이야 비불능이야 라는 이야기로 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고마운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종종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선생님 수강생 중에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또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주시고, 하나 선생님이 칭찬하고 싶은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쓰는 수강평을 이렇게 보면 수강평의 글들이 진짜 잘 쓴 글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과 소통을 짧게 짧게 해도 괜찮은데, 정말 글을 이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떤 소재나 주제로 시작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글을 너무 잘 써서, 글을 이만큼 써내는 우리 수강생들은 역시 달라, 남달라,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될 사람들이야 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수강평의 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해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